국무회의에서 법안 심사와 관련된 설명을 좀 해요? 하기도 요즘에 좀 하시냐고. 국무회의에서요? 법제처장이 심사 보고를 하잖아요, 대통령께. 그렇죠. 법안 만약에 좀 하시냐 이 말이에요. 최근에 법제처 소관이라면 소관이 아니라 최근에 정부 입법에 대한 그런 심사 보고를 하시냐고. 다른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처 윤석열 정부는 법률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들어보세요. 그걸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불리한 질문이니까 답이 윤석열 정부는 참 정부 입법을 안 하는 정부예요. 그래서 심사 보고를 하실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저하고 같은 법조인인데 법률적 견해가 너무 커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 듣고 한번 똑같은 말씀 또 되풀이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포괄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한 거다. 포괄 이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령이 법률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포괄 이임이다라는 것을 법제처장이 썼다라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개별 위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하도록 하는 위임, 예측 가능한 위임, 이러한 법리의 정면으로 반하는 판단이고요. 또 전에 법사위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 위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해줘서 정부의 재량을 준 것이다. 정부가 바뀌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정책을 가질 수도 있다. 부패 경제 범죄 안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는 정부의 재량을 준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 다른 정책 할 수 있다. 그것도 반드시 법률, 헌법과 법률이라는 제약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지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검찰청법 띄워봐 주세요. 이게 2020년 소위 수사권 조정 이전의 검찰청법입니다. 검사는 범죄 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죠. 그 다음 검찰청법 띄워봐 주세요. 2021년 1월 1일 실제로 2020년 2월 4일에 일부 개정돼서 시행된 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찰청법 소위 부경 공선 방대라는 6개 주요 범죄에 한정했습니다. 이게 수사권 조정의 결과였습니다. 그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을 봅시다.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렇게 영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정이 됐지요. 2020년 10월 7일. 자, 부패 범죄 다음 강목의 죄 해서 직권남용에 관한 범죄, 선거범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과 그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서 부패범죄에 지금 무리하게 집어넣은 직권남용범죄와 선거범죄 없었다. 그 다음 봐주십시오.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예. 이게 이제 올해 만들어진 지금 헌재가 있는 2022년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검찰청법입니다. 여기에 부패 경제범죄에 한했습니다. 이런 연역적 경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또 법제처의 우리 이완규 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 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법무부는 이렇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를 소위 부패범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일부 선거범죄를 집어넣습니다. 자, 검찰청법의 개정 영역, 아까 제가 원래의 수사권 조정 이전의 것,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개정, 그리고 올해 검찰청법 개정, 소위 수사기소 분리, 여러분들은 검수완박의 법이라고 하죠. 그에 따라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대통령령을 제정하면서 오로지 두 개의 여섯 개의 범죄로 제안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소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우리 이완규 법제처장에 의해서 반헌법적인 해석과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소위 부패범죄, 직권남용범죄와 선거범죄를 넣습니다. 제 견해하고 너무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충분히 제가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통령령을 만들면서 법무부의 해석 그리고 법제처의 심사 의견 이것이 이제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헌법과 법률이 아주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합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여섯 개 유형을 놓을 때도 그 유형 자체가 명확한 문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률에 뭘 정하려면은 그것을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놔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대통령령을 이임할 때도 앞에 예시를 든 것을 좀 명확하게 정해놔야 그러면 그거에 준하거나 뭐 이렇게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규정을 정할 텐데 2020년대 정하면서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식으로 영역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패범죄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 경제범죄 안에는 뭐가 들어갈 것인지 이거는 결국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건 전 정부의 대통령령이라는 거예요. 전 정부의 그거는 대통령령일 뿐이죠. 그 대통령령이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은 법률로 지난 정부의 대통령령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부패범죄는 뭐 가나 다라 해가지고 한 13개 정도 이렇게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법률로 정하셨어야죠. 그걸 법률로 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정해서 이건 대통령이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법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정부 입법인데. 아, 그건 법률이죠. 이게 법률은 영역만 정하셨잖아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법률로는 영역만 정해놓으셨잖아요. 아니, 그것은 한번, 이게 포괄 이임을 한 거예요. 포괄 이임을 잘못하신 거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박공계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